오늘은 저희 집 거실 벽에 장식되어 있는 것들하고 또 진열장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벽시계가 또 하나 있는데 어제 아래 봤던 그 시계하고는 조금 틀린 모델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 틀린 거고, 이것도 이 밑에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그 추의 무게로 시계가 수동으로 가는 그런 옛날 벽시계입니다. 그리고 벽에 접시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장식을 한 것들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중세 여인의 모습인데 벨벳 위에다가 타피스트리로 이게 바느질로 이렇게 여인을 묘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리모찌사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러브 스토리라고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 이것도 역시 자세히 보시면 바느질이 되어 있는 타피스트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리모지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이태리 화병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작은 장식장 안에 로얄 패밀리 잔들이 있는데, 소스는 또 어디 다른 데 있는지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만, 로얄 컬렉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또 기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약간 오래된 것들, 이건 1935년도 찻잔이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보면 요 시대의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올드 잣잔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1937년 기념 연대가 적혀 있고, 이것도 보시면 또 1953년 또 무슨 순방 기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첫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초점이 이게 좀잘안 되는데, 1935년 첫 잔이네요. 이것도 엘리자베스 여왕 젊을 때첫 잔인데, 이것도 뭐좀 오래된 것 같고, 이거는 애들하고 찍은 여왕이
찰스 왕태자인가 황태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념 컬렉션입니다. 이게 초점이 좀 초점을 못 잡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잡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여인들이 있는 조그만 이렇게 사진 장식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초태도 발리 트위스트죠. 영국 그거. 자, 이 진열장은 한 1m 50 정도 높이가 되네요. 보니까. 자, 맨 위에는 보시면 왼쪽에 야드로 뭐 닭을 한 마리 들고 있는 있고 그 앞에 거위도 있고 이런 비결인이고 오른쪽에 보니까 또 야드로 여자 애가 하나 있고 나호 야드는 나오입니다. 하품하는 애 이제 남자애가 또 하나 있고 중간에 티팟은 보니까 이게 파라곤 티팟이었고 보니까 왼쪽에 저 접시가 체코 슬로바키아 뭐 이렇게 백마크가 돼 있고 오른쪽 거는 독일 바바리안 러브스토리 접시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요게 무어 크로프트라는 도자기입니다. 보시면 뭐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어 크로프트 이 제품을 제일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대도 좀 높은 편이지만은 제가 컬렉션을 만약에 계속 이렇게 이어갈 때는 무어 크로프트를 더 이제 수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거는 소금 그릇인데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자기가 엄청 얇아가지고 제가 이거 원래는 하나 더 있었는데 깨먹었습니다. 그렇고 또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저 뒤에 무광 야드로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저거는 거위를 들고 있죠. 고개 있고 그 뒤에는 로얄 달톤 접시고 저쪽에 뒤에 보시면 저 접시가 보니까 예쁘던데 체코 슬로바키아인가 뭐 오스트리아인가 뭐 그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레하는 피겨린들 요게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드레스덴 제품이고 연대가 제법 이게 오래됐습니다. 백마크를 보면 이것도 보면 이게 초점이 잘안 돼가지고 뭐 한데 뭐 하여튼 10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거 여성분들 좋아하시죠? 저는 남자지만은 좀 예쁜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관심 있게 피겨린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웨지 우드 형태로 이렇게 또
단추 용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요런 게 이제 이게 로얄 알버트 올드 컨츄리 접시고 이제 뭐 꽃도 하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모로코 사람한테 산 건데 이게 자기 나라 무슨 엔틱 중에 오일병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또 구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또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는 이 보시면 뭐좀 이상한 거 이런 걸좀 모읍니다. 남자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웨지 우드 이게 밀크 잔인지 뭔지 티팟인지 밀크 잔인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말로는 뭐 1800년대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요 보면 맥마크가 이게 오늘 잘안 보이는데 이런 백마크가 있습니다. 위에 영어로 뭐 했는지 아참 요거보다는 또 요게 있습니다. 요것도 판 사람은 저한테 1800년대 뭐 이런 걸 하는데 일단 사왔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쪽에는 뭐 아테네 신화 비슷하게 이렇게 있고 밑에 백마크가 있습니다. 이 백마크하고 지금 요 밑에 있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백마크인데 요거 뭐 어떻게 찾아보니까 오래된 거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저는 무슨 골동품이나 이런 거를 뭐 조금 위주로 오래된 거 이상한 거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요 정도 진열장에는 뭐 야드로 이렇게 해두시고 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으시는데 저는 솔직히 원체 폭넓게 엔티 이런 거를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처럼 뭐 해머슬리다 뭐 웨지우드 다앤슬리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비슷비슷하게 모으는 거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일부러 야드로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것뭐 크로포트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이거 이렇게 이런 종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값비싼 거 이런 거막 이렇게 진열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금 남들이 안 모으는 앤티 안 가지고 있는 것들 물건들 빈티지 물건들 이런 거 희소가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저는 자꾸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뭐 이런 걸 가지고 재테크로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뭐 하는 것들이 또 남자고 해서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해서 이쪽 진열장 자, 뭐 프랑스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저는 엔티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모으다 보니까 재봉틀 같은 거 저런 거 하나 처음에 사서 보니까 좋아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충동 구매로도 사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또 마치겠습니다.